1946년 9월 해 뜨는 아침이라는 진취적 기상을 교명에 담아 시대적 자각 속에서 태동한 한국 최초의 민립대학 조선대학교는 조선대학 설립 동지회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황토로 담을 쌓고 창호지로 문을 발라 헛간으로 된 집에서라도 후진을 밤낮 가리지 않고 교육하여 한자를 아는 사람은 한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이상적인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창조의 중심, 지역의 희망, 미래의 리더라는 비전을 가지고 부강한 국가 건설과 세계 인류 공영을 위해 전문 교육과 인문 교육의 조화를 실천하여 인류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인재, 국가 발전에 기여할 봉사하는 전문인, 우수한 자질을 지닌 영재, 나아가 지성 및 인성을 모두 겸비한 창의적 인간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열정으로 최상의 교육을 실현하는 단과대학과 최근의 추세를 반영한 4개 독립학부를 통하여 새로운 전공 영역을 개척해 나아가고 있으며 일반 대학원을 구축하는 등 6개 특수대학원 및 2개 전문대학원에서 지식의 깊이를 갖춘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남지역 최초로 설립한 기초교육대학은 신입생들에게 유용한 교육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에 필요한 통합적 사고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핵심 교양 교과목을 지속적으로 개설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보다 큰 꿈,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 인재를 위한 힘찬 도약이 바로 조선대학교에서 시작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현실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을 넘어 세계와 소통하는 학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대학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조선대학교는 대학 생활 중 학생들이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참가자에게 일정 금액의 비용을 지원해 학생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세계적인 안목을 지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교육원에서는 원어민 교수가 직접 진행하는 맞춤형 교육인 ESL 영어 집중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현지에서 외국어를 습득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영어 집중 교육을 진행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 도서관 중 가장 많은 도서를 소장 중인 중앙도서관은 최첨단 시설을 바탕으로 지식정보 서비스의 극대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제2기숙사인 국제관 글로벌 하우스에서는 12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잉글리시 온리 존을 통한 영어 몰입 교육 GHESL과 제2외국어인 중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인 CSL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실제적인 외국어 능력 배양을 돕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 대학 최초로 베트남에 세종학당을 설립해 한국어를 보급하여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학당을 세종사업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선대학교는 학생들이 품은 꿈과 함께 미래의 높은 프라이드를 실현해 나아갑니다. 온리원 프라이드 조선대학교.